매끈한 후광이 올라오고 하얗게 올라온 피지들이 되게 많이 깔아놨더라고요. 푸석해진 피부 결을 진정시키는데 결 개선 효과를 정말 많이 봤고 피부를 얼리는 듯한 느낌의 피부가 매끈해지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었던 제품이에요. 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요즘은 토너 패드 정말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타입의 패드를 사용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인스타그램으로 피부 타입이나 취향에 맞는 패드를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몇 번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용해본 토너 패드들 중에서 확실하게 컨셉이 있는 것 다섯 가지를 골라왔어요. 피부 고민에 따라, 취향에 따라, 아니면 계절에 따라서 골라서 사용하기 정말 좋은 제품들이니까요. 어떤 토너 패드를 쓸지 고민인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확인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제품들은 이렇게 비타민 패드, 필링 패드, 앰플 패드, 쿨링 패드, 그리고 순면 패드까지 다섯 가지예요. 우선은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순한 순면 패드 먼저 보여드릴게요. 파넬은 제가 얼마 전에 기름종이 쿠션으로 소개를 했던 브랜드인데 브랜드 설명은 그 영상에서 정말 굉장히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넘어갈게요. 패드를 사용하다 보면 가끔 좀 따갑거나 자극적이라고 느껴지는 제품들이 몇 개 있었는데 파넬 패드는 제가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느꼈던 게 제품이 정말 순하다는 거였어요. 우선 패드는 한 통에 70ml, 토너는 이제 아랫부분에 이렇게 찰랑거리는 정도로 들어있어요. 한 손으로도 이렇게 열기 쉬운 원터치 캡에 뚜껑 안쪽에는 집게를 보관할 수 있는 집게 보관함이 있어요. 사실 저는 쓰다 보면 이게 귀찮아서 그냥 손으로 이렇게 집어서 쓰는 편인데 이 집게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집게 보관함이 이렇게 있는 걸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패드는 이렇게 도톰하고 탄탄한 편이고 패드에 까만 점이랑 결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가공되지 않은 순면 100% 원단에 모카솜을 그대로 생분해한 무표백 무형광 패드라서 컬러도 이렇게 내추럴한 아이보리색이에요. 진짜 일반적인 솜 패드의 느낌이 아니라 좀 면 같은 그런 느낌이 나고 무엇보다 보풀이 없어서 사용을 할 때 정말 편했어요. 토너 패드에도 이제 파넬만의 독자적인 성분인 시카마누 바이옴 성분이 86% 함유되었고 4세대 각질 케어 성분인 라하가 함유되어 있어요. 라하는 지용성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더 자극 없이 피지랑 각질 제거에 효과적인 성분이에요. 또 제가 정말 좋아하고 제 피부랑 정말 잘 맞는 성분 중에 하나인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세라마이드 성분을 부스팅해주는 피토스피 고신이라는 성분이 들어가서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조금 더 잘 맞춰준다고 합니다. 이 패드 자체가 정말 부드럽기 때문에 닦아내는 토너 패드로 사용을 했을 때에도 정말 편안하고 신기하게 패드가 이렇게 네 방향으로 조금씩 다 늘어나서 팩처럼 붙여서 사용을 하기에도 되게 좋아요. 대신 패드가 좀 도톰하기 때문에 붙이고 오래 있으면 툭 떨어질 수가 있어서 팩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아침에 가볍게 2분에서 3분 정도만 사용하는 게 좋더라고요. 흡수력은 굉장히 빠른 편이고 끈적임이 남지는 않는데 패드로 얼굴을 닦아내고 나면 피부 속에서부터 되게 매끈한 후광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바르는 스킨케어들이 조금 더 빠르게 흡수되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2주 정도 꾸준히 사용을 해봤을 때 피부 결도 전체적으로 매끈해지고 특히 턱 밑에 올라온 좁쌀들이 많이 가라앉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영상을 찍어놓을 걸 그랬다 진짜 후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턱 밑에 올라온 요철들을 손으로 이렇게 만졌을 때에도 매끈해진 느낌이 나면서 육안으로 확인을 했을 때에도 하얗게 올라온 피지들이 되게 많이 깔아앉았더라고요. 또 진정이 굉장히 좋다고 느꼈던 게 피부가 이제 빨갛게 올라와 있거나 마스크에 쓸려서 민감해져 있을 때 사용을 하면 금방 편안해졌어요. 저는 피부가 아주 건조할 때에는 세안 후에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는 대신 파넬 클리어 패드를 사용해서 바로 보습 케어랑 결 케어를 했습니다. 피부 결 케어랑 좁쌀 케어 그리고 수분 진정까지 하나로 끝낼 수 있는 제품이고 사용 후에 베이스 메이크업도 피부에 조금 더 편안하게 붙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얼굴을 닦아낸 다음에는 패드를 버리기가 아깝잖아요. 이렇게 목 뒤나 팔꿈치 같은 부분 각질 페어까지 해서 진짜 아깝지 않게 쓸 수 있어요. 약간 새우깡템 같은 느낌으로 좀 아무 생각 없이 손이 가장 자주 가는 토너 패드예요. 부담 없이 손이 자주 가는 토너 패드라서 저도 올해 내내 꾸준히 잘 쓸 것 같고 또 유명해질 것 같은 패드입니다.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아침 저녁 모두 사용하기 좋고 피부 저자극 테스트랑 민감성 피부 적합 테스트도 완료를 했고 패드 면 자체도 부드럽고 재질이 좀 톡톡한 편이라서 특히 토너 패드를 고를 때 패드의 원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추천할게요.
그 다음 제품은 앰플 패드인데요. 닦아내서 사용하기보다는 팩으로 사용하기에 더 좋은 패드예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 정말 잘 썼던 패드인데요. 패드는 한 통에 60매. 마찬가지로 토너는 지금 다 써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넉넉하게 들어있었고 원터치 캡에 뚜껑 안쪽에 집게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이 있는데 집게가 자꾸 고정이 안 되고 이 안으로 떨어져가지고 저는 그냥 집게를 버렸어요. 이 제품은 패드가 되게 독특한데 이렇게 윗부분은 반달에 아랫부분은 꽃잎 처럼 생겨서 눈 밑에 맞춰서 양볼을 붙이기에 되게 좋아요. 사이즈도 큰 편이라서 한쪽 볼을 다 덮기에는 충분하고 패드 면은 살짝 흐물흐물하고 부드러워서 가로로 쭉 늘어나는 타입이에요. 3중 레이어 소재로 피부에 닿는 양쪽 면은 정말 부드럽게 밀착이 잘 되고 패드 자체가 토너를 굉장히 오래 머금고 있어요. 병풀 추출물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답게 끓이지 않은 병풀 줄기세포 배양액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저온 추출법으로 천천히 추출을 하면 진정 유효 성분을 조금 더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다고 해요. 토너는 살짝 미끄덩한 제형이고 흡수가 아주 빠른 편은 아니라서 이제 바쁜 아침에 사용하기보다는 자기 전이나 운동 후에 피부를 진정시킬 때 사용하는 게 저는 좀 더 좋았고 오래 붙이고 있어도 패드가 쉽게 마르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닦아내는 용도로 사용하기보다는 팩처럼 10분 정도 얹어서 사용을 하는 게 조금 더 제대로 잘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토너 팩을 붙였다 뗀 후에는 피부 겉까지 촉촉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거칠었던 피부결이 진정된 것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피부 굉장히 효과적인 패드라고 하는데 뭐 여드름이나 요철, 각질 이런 것보다는 붉어진 피부, 열이 오르는 피부, 푸석해진 피부 결을 진정시키는데 조금 더 효과가 좋은 느낌이었어요. 원래 민감한 피부보다는 외부 자극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민감해진 피부를 원래의 컨디션으로 되돌려준다는 느낌이 강해서 환절기에 푸석한 피부 결 케어나 생리 전후로 피부가 민감해졌을 때 가볍게 사용할 토너 패드를 찾는 분들에게 추천할게요. 그 다음은 비타민 패드인데요. 이것도 팩으로 사용하기에 훨씬 더 좋은 토너 패드예요. 제가 미샤의 이 비타씨 라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비타씨 탄력 앰플이 들어간 패드라고 해서 이것도 기대하고 사용해본 제품이에요. 특이하게 올리브영 전용 제품으로 올리브영에서만 만나볼 수 있어요. 패드는 70매, 앰플은 반 조금 넘게 넉넉하게 들어가 있어서 패드를 다 쓴 후에도 화장품을 채워서 더 써도 될 정도예요. 집게가 따로 있지는 않고 부드러운 3중 레이어 원단으로 붙여놨을 때 수분감이 오래 유지되는 패드예요. 살짝 반달 모양으로 생겼는데 가로로 쭉 늘어나는 패드로 얼굴 굴곡에 따라서 이렇게 밀착시켜서 붙이기에도 좋고 눈가나 입가처럼 케어를 하고 싶은 부분에만도 이렇게 붙여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닦아내서 사용을 해도 되긴 하는데 그냥 단순히 닦아내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기에는 솔직히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패드의 원단 자체가 닥토보다는 이제 팩처럼 사용하기에 더 좋아서 잡티 케어용 팩으로 더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미샤 비타씨 탄력 앰플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본품 앰플보다는 패드 속 앰플이 조금 더 묽고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미샤 비타씨 라인은 제가 앰플이랑 크림이랑 집중 앰플 그리고 토너까지 다 써봤는데 특히 라인을 다 맞춰서 사용을 했을 때 조금 더 효과를 빠르게 볼 수 있는 제품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앰플 패드는 피부 톤이랑 결을 부스팅해줘서 그 다음에 바를 앰플이 더 잘 흡수되게 해주고 스킨케어 첫 단계부터 피부 결을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좀 강해요. 흡수력이 좋기 때문에 아침 저녁 모두 사용하기 좋은데 저는 특히 마스크 쓰고 햇빛에 오래 나갔다 오면 눈가에 기미가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렇게 눈 밑에 붙여서 케어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을 해요. 순도 99% 비타민C와 캡슐로 안정화한 비타C 리포솜이 유효 성분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피부에 전달을 해주고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서 기미 잡티 개선 효과도 확인해 받은 제품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비타C 라인을 전부 다 사용을 해봤을 때 잡티 개선 효과보다는 피부 결 개선 효과를 정말 많이 받고 이제 그 다음으로 피부가 투명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피부 톤과 결을 케어하기에는 정말 좋은 제품인데 비타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민감한 분들은 따갑다고 느끼는 경우가 조금 있더라고요. 피부가 아주 민감한 분들은 이제 다른 후기도 꼭 찾아보시고 민감 피부의 후기도 꼼꼼하게 찾아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피부 결이나 톤을 집중적으로 케어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할게요.
그 다음은 이제 여름용 토너 패드로 추천하는 제품인데 일명 썸머 패드로 유명한 제품이에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은 정말 장단점이 확실하다고 생각했어요. 패드는 60매, 토너는 제가 여태 보여드렸던 것 중에서 가장 적게 들어있어요. 원터치 캡인데 직계 보관함은 따로 없고 패드 자체가 꽤 큰 편이에요. 이 제품은 초록색이어서 썸머 패드라고도 불리던데 패드의 한쪽 면은 자극이 없는 초록 극세사 시트로 엄청 부드럽고 반대쪽 면은 100% 순면 시트로 조금 더 탄탄한 느낌이 들어요. 병풀 추출물, 파파인, 페퍼민트 오일, 알로에 추출물이 들어가 있고 민트 향이 나면서 쿨링감이 꽤 있는 편이에요. 살짝 인위적인 느낌의 쿨링감으로 피부를 얼리는 듯한 느낌이 조금 들기 때문에 여름에 사용하기 좋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고 겨울에 써보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조금 추웠어요. 닦아내서 사용해도 되고 팩처럼 얹어서 사용을 해도 되는데 한여름이나 운동 후에 피부에 열감을 내릴 때에는 팩처럼 얹어서 사용하는 게 더 좋지만 패드 자체가 도톰하고 한쪽은 순면 시트이기 때문에 밀착력이 솔직히 아주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피부의 굴곡 면에 따라서 살짝씩 뜨는 느낌이 있었고 대신 패드의 두께감 있어서 닦아내서 사용을 할 때에는 정말 편했습니다. 근데 수분감이 오래 유지되는 느낌보다는 좀 휘발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건조한 피부의 경우에 사용 후에 조금 아쉽다고 느낄 수도 있고 겨울에 사용하게 되면 쉽게 건조해진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수부지 피부나 피부의 유분감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을 때 사용하기에는 좋더라고요. 수분감을 오래 채워주기보다는 유분을 걷어내면서 수분감을 살짝만 채워주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이에서도 좋은 평을 받은 패드로 굉장히 유명하고 원단 자체는 부드러워서 자극이 없지만 인위적인 쿨링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주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은 좀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위를 정말 많이 타거나 피부에 올라온 열감을 빠르게 진정시키고 싶은 분들, 여름에 사용할 토너 패드를 찾는 분들, 그리고 유분감을 케어할 수 있는 토너 패드를 찾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마지막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한 브랜드인 누니의 필링 패드인데요. 미미박스 재구매율 1위 제품으로도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패드는 80매, 근데 불투명한 통이라서 토너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기울이면 찰랑거리는 정도로 들어있어요. 28일 주기 패드라고 해서 피부 재생 주기에 맞춰 각질을 정돈하고 피부 결을 케어해주는 데일리 필링 패드인데 아하 성분이 들어가서 아침에 사용한 후에는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는 게 좋고 각질 정돈 패드 쓰고는 정말 순한 편이라서 팩으로 사용을 해도 좋지만 너무 오래 10분, 15분 이렇게 올려두고 있으면 조금 자극적이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패드 앞면은 이렇게 엠보가 있는 그물망 타입, 뒷면은 그냥 매끈한 타입이라서 앞면으로는 닦아내서 결 케어를 하고 뒷면으로는 이렇게 올려서 팩처럼 사용을 하면 되는데 저는 99% 닦아내는 용도로만 사용을 합니다. 팩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한 3분에서 5분 정도가 가장 적당할 것 같고 팩을 한 후에는 피부가 확실히 조금 더 촉촉하고 매끈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패드 자체가 너무 얇진 않아서 닦아내는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편한데 살짝 부풀이 일어나긴 하지만 자극적이라거나 신경 쓰이는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패드가 막 심하게 울거나 이러진 않아서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얘도 사용 후에 귀 뒤나 팔꿈치 이렇게 닦아내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꼼꼼하게 쓸 수 있고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오는 제품은 아니지만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꾸준히 사용을 했을 때 트러블이 잘 안 올라온다거나 피부가 매끈해지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었던 제품이에요. 제 주변에서는 이 누니 패드를 써보고서 인생템이 되었다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는데 저도 꾸준히 써보니까 이게 왜 인생템이 됐는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동시에 이제 아하에 아주 민감한 분들은 따가움을 느꼈다는 후기도 꽤 많이 봤어요. 아하에 민감하지 않으면서 데일리로 각질 정돈을 할 수 있는 결 케어가 가능한 토너 패드를 찾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오늘은 정말 순한 순면 패드, 비타민 패드, 쿨링 패드, 앰플 패드, 필링 패드 이렇게 다섯 가지 컨셉이 확실한 토너 패드를 소개를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제품이 하나쯤은 있었기를 기대하며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토너 패드를 뭘 살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도 궁금하다면 구독하기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